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2세대 ADAS-ADVANCED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즈 뷰 솔루션 킷을 공개했다. 작년 10월에 선보인 1세대 르네사스에 따르면 2세대 솔루션 킷은 8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카메라와 레이더는 자율주행 및 ADAS의 핵심 요소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신차의 360도 서라운드 뷰 시스템이 현재의 사이드 미러는 카메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많은 카메라들을 지원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르네사스의 2세대 ADAS 솔루션 킷은 올인 원 타입이고 최근 선보인 알카 스타터 키 프리미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알카 스타터 키 프리미어는 옴니비전의 1.3메가픽셀 센서 및 DMS LG AVIT 멀티미디어 시리얼 링크와 연결된다. 여기에 적용된 알카 H3는 르네사스의 이미지 렌더링 기술이 적용돼 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좋아졌다. 새로 개발한 스마트 카메라는 UHD LTRA 하이 데피니션급 화질도 지원한다. 르네사스의 2세대 ADAS 솔루션 킷은 내년 1월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